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에 가볍고 실용적으로 들기 좋은 네트 가방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네트백은 가방 길이와 넓이를 아주 쉽게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뜨시기에도 너무 좋은 가방입니다. 사슬 개수로 가방 길이를 조절하고 단으로 가방 폭을 늘리기에 너무 쉬운 방법이기에 몇 시간 만에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간단히 만드신 후에 꽃 모티브나 다른 장식을 하시면 더 멋진 가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네트 가방뜨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 잡을 손에 편안히 실을 감아서 꼬리실을 적당히 남겨주세요. 그리고 바늘 가져와서 바늘로 한 바퀴 돌려서 야드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는 6의 배수로 뜰 건데요. 7의 코를 뜨겠습니다. 78개의 사슬뜨기로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코에 사슬코 없이 바로 두 번째 코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코에 마커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짧은뜨기 이거를 6개를 하겠습니다.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해줬고요. 지금 여기 짧은뜨기로 됐던 곳에는 다시 되돌아와서 또 짧은뜨기로 이어주고 계속 짧은뜨기 단을 만들어서 가방 입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가방 몸판은 네트로 만들 건데, 여기서 사슬 5개를 해줍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짧은뜨기로 올라왔던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지나시고, 여섯 번째, 여기엔 두 가닥을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네트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오므러지면 이렇게 사이 공간이 드러나는 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다섯 개 사슬 하시고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나서 여섯 번째에 두 가닥을 넣으시고 빼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쭉 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시 짧은뜨기로 단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주실 때 사슬에 두 가닥을 걸어서 짧은뜨기로 연결하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네트를 짧은뜨기로 연결을 하면 지금 이 연결된 짧은뜨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사슬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고요. 지금 하나 떴으니까 그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한 가닥만 걸어서 이런 짧은뜨개로 떠주세요. 마지막 매듭코는 뜨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2단은 편물을 돌리시고 그대로 사슬 올리지 않고 그대로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뒤에 있는 실 끌어와서 빼뜨기 하나로 2단의 첫 번째 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옆에 이어서 두 번째 코도 빼뜨기, 세 번째 빼뜨기 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빼뜨기로 이렇게 코를 만들어 주시고 다섯 개의 사슬을 뜨고 여섯 번째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셨으면 2단에서는 사슬 두 개를 뜨시고 사슬 다섯 개 지나가는 곳에서 가운데 하나, 둘,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두 가닥을 바늘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다섯 개 떠주시고 여기 두 번째 다섯 개 사슬 지나가는 곳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두 가닥의 바늘을 찔러서 똑같이 짧은뜨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뜨기 하시고 여기 다섯 개 사슬 지나가는 곳에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에 두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오고 짧은뜨기. 이렇게 되면 그물망처럼 이쪽에 지나가는 곳에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망처럼 만들어지고 첫 번째는 사슬 두 개. 이렇게 동그란 다섯 개의 사슬로 만든 그물망보다 조그만 그물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단은 이렇게 두 코로 먼저 뜨시고 다섯 코 그물망으로 여기 끝까지 뜨시고 마지막엔 두 코 뜨시고 여섯 코에 빼뜨기로 마지막까지 뜨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코로 연결을 했고요. 여기에 입구단, 가방 입구단 빼뜨기 코너에서는 사슬 두 개를 뜨시고 짧은뜨기 했던 이곳에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한 코, 그 다음번 코, 두 번째 빼뜨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돌려서
눈코 없이 그대로 첫 번째에 바늘 넣으시고 빼뜨기. 이제 항상 여기 첫 번째 코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실 때 앞에 여섯 코는 여기서부터는 항상 빼뜨기로 위로 계속 올려주실 거니까 여섯 코 빼뜨기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하고 2단에 시작하실 때 사슬 2개 하고 짧은뜨기 하나로 연결해 줬으니까 이제 3단에는 사슬 5개를 하시고 건너서 사슬 5개 했던 곳에 사슬 3번째에 걸어서 짧은뜨기 계속 이어서 사슬 5개 하시고 그 옆에 세 번째 사슬에 걸어서 짧은뜨기 3단까지 진행해 주시면 첫 번째 그물, 두 번째 그물, 세 번째 그물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 1단, 3단을 하실 때는 6개의 빼뜨기를 하신 후 사슬 5개씩 하고 짧은뜨기 5개 짧은뜨기 해주시고 짝수 2단, 4단 이렇게 올라갈 때는 6코 빼뜨기 해주시고 2코 하고 3번째 짧은뜨기 2코 먼저 뜨시고 3번째 짧은뜨기 하고 5코씩 하시고 마지막에 2코 이런 식으로 계속 윗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가방 폭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뜨고 오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슬 78코로 사슬을 전부 뜬 후에 위에 30단의 그물망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준 상태에서 양옆 그물망을 이어주고 위쪽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빼뜨기로 연결했던 가방 입구 쪽에
팥을 50개를 떠주겠습니다. 팥을 50개를 다 뜨셨으면 반대편 쪽으로 가셔서 반대편 촉구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둘. 셋. 넷. 여섯.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옆에 네트로 떠졌던 이곳에는 이 5개 사슬 하나당 짧은뜨기 1개 이렇게 떠주시고 또 옆쪽으로 와서 여기 네트로의 가운데 위치를 잘 해주시고 짧은뜨기 또그 옆에 짧은뜨기, 옆에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오므라들면서 여기 연결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마지막 네트까지 짧은뜨기로 해주시고, 여기 6개 빼뜨기고, 여기 6개 코에는 똑같이 짧은뜨기로, 그리고 사슬 50개로 반대편까지 뜨시고, 이 옆에 짧은뜨기로 와서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이끈 돌려서 뜨기는 완성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떠주시면 되고요. 가방 옆선은 네트 하나당 하나씩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옆에 매트망을 하나씩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서 옆 라인이 이렇게 오므라들었습니다. 이쪽 편도 이 상태로 오므라들었고요. 그리고 끈이 이렇게 사슬뜨기 50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깜빡이 띵 둘러서 온 거는 2단에 그대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끝뜨기로 2단을 떠주겠습니다. 사슬에 한 가닥만 걸어서 끝뜨기로 전부 돌려서 여기 온 끝까지 여기 해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빼뜨기로 연결을 또 해주겠습니다. 손잡이 테두리 부분 빼뜨기 마지막 빼뜨기 한 단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빙 돌려서 마지막까지 뜨고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을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실을 어느 정도 잘라주고요. 톱바늘에 실을 꿰어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 처음 시작한 코에 바늘을 넣고 마지막 끝난 부분에 바늘을 다시 머릿사슬에 넣어서 새로운 사슬을 만들고 이렇게 마무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꼬리실은
사이에 넣고 잘 숨겨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처음에 있던 이 꼬리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트 그물망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